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표본을 했는데요. 우선은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딴판이 이게 생겼는데 이야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길거리 힘없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 왠지 영가시가 나올 법도 한데 우선은 지금은 폐사한 상태로 제가 표본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얼어있거나 굳어있는 표본들은 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서 연화 과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연화 과정은 여러분들 관절이나 혈관 이런 곳에 물을 주입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거 연가시 같아 이거 더듬이 거. 자 바로 마지막에 이 여치를 제가 연화시킨다고 물에 넣어놓고 퇴근하고 아침에 지금 온 상황인데요. 진짜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고 냉동을 했다가 녹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연가시입니다. 우와. 자 연가시가 분명한 거는 이 여치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있던 친구인데 연가시도 같이 얼어있었을 건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자연에서도 그런데 연가시는 그 최종 숙주인 사마귀 아니면 육식을 하는 이런 여치들에게 몸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다가 번식기가 됐을 때 아니면 물을 만났을 때 나옵니다. 몸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뇌를 자극해서 물속에 자살을 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연가시가 위협을 느꼈는지 몸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와 사실 저는 이게 있을지도 모르고 넣은 건데 두 마리나 나왔네요. 아이고 어떻게 저 친구 표본하려고 했는데 지금 표본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와 우선은 그래도 연가시가 원래 굉장히 활발한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얘 그래도 얘도 힘든가 봐요. 좀 매가리가 없네요. 대충 손으로 봐도 한 7cm에서 10c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마리가 들어있네요. 와 근데 죽은 건가? 근데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거겠죠? 사실 여기 아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팔라니쿠스랑 우리 로리안을 쏘 우리 코카서스 이 친구들은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연가시가 나올 염려는 없지만 뭐 리오코라든지 이렇게 육식을 하는 뭐 생물들에게는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연가시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친구는 사실 살려서 키우는 거를 할지 아니면은 생명이지만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될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 거 같기도 해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려가겠습니다. 자 짜잔 지금 확대경으로 자 이 확대경으로 연가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꼬리인지 머리인지 모르겠고 연가시 몸을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뭐 사실 확대해도 별다른 건 없어 보이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연가시를 물속에 다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시는 뭐 태생이 계곡이나 이런데 돌에 알을 붙여서 물속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기유충이나 수소곤충들에 의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잠자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와 아까는 죽은 척 하더니 엄청 활발해졌어요. 연가시는 뭘 먹고 살까? 아 기생을 해서 뭐 빨아먹고 살아가겠죠?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 좀 하고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뇌를 조종해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 기생충 바로 이 연가시 오늘 얼떨결에 만나보게 되었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우와 크다 크다. 오 활발해졌어. 와 살아났어.